네, 안녕하세요. 네, 104번 둘루스 H마트에 위치한 샤브야 레스토랑의 오너 헬레나 강입니다. 샤브샤브의 의미는 원래 살람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처음에 샤브샤브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야채랑 그 다음에 고기랑 한꺼번에 드셔서 꼭 전골식으로 드시고 계신데, 원래 샤브샤브의 의미는 살랑살랑, 그래서 그냥 맑은 육수에 고기나 야채를 그때 바로바로 넣어서 그 음식의 자연의 본래의 맛을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거죠. 샤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왜냐면 되게 건강식이고, 왜냐면 프레시한 야채랑 그 다음에 고기를, 단백질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,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손님들한테도 또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려냈어요. 네,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한 음식을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프레시한 야채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프레시한 야채인 상태에서 손님상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사입하는 부분, 그날그날 사입하는 부분하고 그 깨끗하게 야채를 손질해서 손님상에 그 프레시한 상태로 나가는 일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썸머 스페셜로 냉샤브샤브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 냉샤브는 이렇게 핫팟에 하는 게 아니라요, 시원한 진짜 특제 육수를, 저희가 직접 만든 육수를 시원한 얼음 기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, 저희가 신선한 야채와 그리고 데친 야채를 같이 한 그릇에 담아서 고기와 야채 그리고 특제 육수를 한 그릇에 담아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저희 스페셜 메뉴입니다. 네, 요리의 천국이 뉴욕에서도 이 냉샤브라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냉샤브를 드시러 조지아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이나 타주에서도 없는 음식을 저희 샤브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럭키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맛있는 냉샤브 한 그릇의 보약을 드시러 샤브야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샤브야에 오셔서 냉샤브샤브도 드시고 그리고 프리 드링크도 서비스로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